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조작 유포는 중대 범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안병길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을 은폐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우리 당 지도부에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어 다닌다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까지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가짜뉴스 제조 과정은 참으로 조직적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자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까지 하며 확대 유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즉각적인 확인에 들어갔고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국민의힘 직원과 함께 CCTV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통화 장면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방역당국으로부터 국회 직원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또한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방통위는 지난 8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조작 유포는 중대 범죄임을 경고했습니다.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유상범 안병길 의원의 그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무거운 징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리 제소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